최근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퍼붓는 집중호우가 잦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에 집과 농장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대응법과 평소 예방법 살펴봅니다. 금지된 지역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기간 한 곳에 머무르는 이른바 캠핑 알박기도 늘어나면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양대동 소각장 관련 소송에서 서산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주민단대위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서산시가 조사보고서를 조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충남 천수만 해역의 수온이 사흘 이상 28도 이상 지속됨에 따라 고수온주의보가 심각 단계인 경보로 상향됐습니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요즘 날씨를 보면요. 특히 비 내릴 때 정말 동남아 날씨 같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기상청의 자료를 보니까요.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상황. 예년에 비해 좀 크게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크고 작은 피해도 잇따라 속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 정우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에 도로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한밤중 고립된 차량을 밀어보지만 불어난 빗물에 꼼짝달싹 못합니다. 불어난 빗물은 축사도 삼켰습니다. 급작스러운 물난리에 떠밀려온 소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모두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퍼붓는 집중호우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보통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거나 하루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집중호우라고 부르는데 매년 발생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집중호우가 내린 날은 60여일 정도였지만 2009년 이후에는 매년 100일 이상 짧고 굵게 내리는 장대비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기온이 올라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한 번에 내릴 수 있는 비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자주 내릴 수 있습니다. 덩달아 피해도 늘었습니다. 재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는 137건, 피해 금액만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전문가들은 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시로 기상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TV나 라디오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주시고 급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장마철 사전 예방도 중요합니다. 비 예보가 있을 경우 저지대에 위치한 자동차는 사전에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밖고랑과 배수로를 점검하는 등 시설물 안전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 가로등이나 고압전선, 맨홀 주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발령이 되면은 다리 밑이나 지하층에 주차하는 것보다 이제 지상 쪽으로 이동하여 주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배수로 점검을 통해서 집중호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각 지자체별로 상하수도 용량을 개선하는 등 수방시설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집중호우 시 플라스틱과 나무 등 부유물을 조심하고 창틀과 간판, 구조물 등은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다치는 거하고 모르고 다치는 거는 충격이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속에서 큰 나무 토막이나 이런 게 부딪히게 되면은 뭐 성인도 그렇지만 아동 같은 데는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맞물려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지된 지역에서 무단으로 캠핑을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또 장기간 한 곳에 머무르는 이른바 캠핑 알박기도 늘어나면서 전국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김수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남한강 인근. 넓게 펼쳐진 벌판에 음식물과 쓰레기가 한 대 뒤엉켜 있습니다.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벌레가 들끓습니다. 심지어 캠핑 때 사용한 텐트와 돗자리, 쓰던 물건 모두를 따로 치우지 않고 그대로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한 업체가 캠핑장으로 운영하던 곳입니다. 야영장은 문을 닫은 지 5년이 지났지만 아랑곳 없이 캠핑족들이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불을 피우는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모르게 흘린 것도 있고 싣고 가다가 주로 이제 먹다가 버린 것 같아요. 물병 이런 걸 많이 버렸어. 화장실은 폐쇄돼 풀밭 곳곳은 오물이 넘쳐납니다. 관할 면사무소에서 청소원을 보내 일주일에 한 번씩 치우지만 역부족인 상황. 사람이 금방 왔다 가도 쓰레기 나오는데 며칠씩 묵어 봐요. 쓰레기 안 넣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걸 가져가야지. 전부 여기다 놓고 그냥 간다니까. 거기다가 대소변까지 다 본다. 여기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비가 오면 거기다 어디로 내려가? 야영이나 캠핑은 사유지나 자연 수질 보호구역, 국립공원을 제외하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 장기간 한 곳에 머무르는 이른바 알박기 역시 단속 대상입니다. 저희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 해당돼서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0년도 기준으로 성인 캠핑 인구는 700만 명에 달합니다. 캠핑 문화의 확산만큼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아입니다. 서산 양대동 소각장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서 서산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양대동 소각장 반대위는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서산시가 조사 보고서를 고의로 허위 조작했다며 지난 2019년 대전지방법원에 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도 역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법정 공방은 3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충남 천수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천수만의 수온이 사흘 넘게 28도씨 이상을 기록함에 따라 3일 오후 2시부터 고수온 주의보를 심각 단계인 경보로 상향했습니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국립수산과학원과 합동으로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양식장을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조사와 복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수온 특보가 발령된 해역의 양식장은 양식 생물의 폐사를 막기 위해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고 먹이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합니다. 바다 수온 정보는 국립수산과학원의 누리집과 수온 정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당진 축협 사료공장 이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얻지 못한 채 당진 축협이 공사를 진행하자 사료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송아읍 가항리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사료공장 이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1991년 읍내동에 지어진 당진 축협 사료공장은 공장 일대가 주택가로 개발되고 사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대형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해 민원이 많아지면서 2010년부터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가항리 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기존 공장 부지 매각 및 사업비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9년부터 당진 축협 및 건설사 간의 협약과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특히 지난해 10월 토목공사 인허가를 받은 뒤 공사 차량이 마을에 드나들고 진입로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의 반발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항리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당진시청과 당진축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료공장 가항리 이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사안을 두고 마을에 민원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 반영하지 않고 당진축협이 공사를 강행하도록 방치한 당진시를 규탄한 겁니다. 더불어 사료공장 진입로 조성과 관련해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사업자가 도로를 조성하고 당진시에 기부 체납해야 하지만 당진시가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감사에 적발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진축협에 특혜를 준 정황이 발견되는 등 당진시가 제대로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게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주민들과 당진축협이 협의를 마칠 때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홍성군과 농협 창업농 지원센터가 정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또 이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전문 교육 노하우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인데요. 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의 정용갑 소득작물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물팀장 정용갑입니다. 예, 홍성군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협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창업농지원센터는 농업 전문 교육의 노하우와 관련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 교육 협력을 통해 정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농협 청년 농부사관학교 현장 실습 교육 협력, 둘째, 홍성군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모집 및 홍보, 셋째,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보 교류 등입니다. 네, 특히 청년 농부 사관학교에 눈길이 가는데요.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 협약의 중심이 되는 농협 청년 농부 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농촌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협 창업농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6개월간의 장기 합숙 교육 과정으로 정예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새기술 실전포는 스마트 농업 테스트 매드 교육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유일하게 창업농지원센터의 현장 교육장으로 지정되어 2020년도부터 청년 농부사관학교 현장 인턴 실습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교육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갖고 있는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홍성군과 농협은 졸업 이후에도 영농 정착 단계별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졸업생들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후 관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는 만큼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정용갑 소득작물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를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가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충남도는 해미 국제성지 명소화 등 정부 예산이 필요한 사업 10건과 충남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 사업 10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은행법,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을 위한 해양생태계법 등 19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지난달 29일 관내 주요 유흥가 등 29곳에서 휴가철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3건, 정지 수치인 0.03% 이상이 또 0.08% 미만 13건입니다. 지자체와 함께 과태료 체납 차량도 단속해서 17건을 적발했는데요. 경찰은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 단속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